안녕하세요, 프렌TV 여러분. 영화 청소래. 얘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? 셋, 넷. 내가 리더처럼 해볼게. 셋, 넷. 안녕하세요, 프렌TV 여러분. 너무 잘 맞았습니다. 좋았습니다. 잘 통할 것 같은데요? 아닌가? 다들 자신이 없네. 가장 단순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좋아요. 좋아요. 아, 10개 맞춰야지 그러면. 그쵸? 네, 200장. 200장 도전해 보겠습니다. 네. 네. 시작하겠습니다. 2번이 어디 있어?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면 야 오늘 근데 이렇게 가까이 다 이거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 다가가서 우리 200장 할 수 있을 것 같아. 어? 3번. 아 근데 사진만 잘 찍혔으면 됐어. 웃겨요. 안 봤어요. 아니에요. 가을이니까. 야, 금메달 이거야 이거. 그래 이거잖아. 가자. 자, 3, 2. 이게 셋 다 동시에요. 미안해. 진짜. 진짜. 아, 나 생각이 안 나. 4, 3, 2, 1. 서로 너무 보시는 아니. 아, 보이. 잘 통해서. 민주랑 나랑은 맞는데 윤서가 자꾸 딱 어 빨리 크림빵 몇 개 정도 맞추실 것 같으세요? 10개? 8개? 오답은 다 여름인 것 같은데 이랬는데 하나도 안 나온 거 아니야? 에이 우리가 왜 뒤로 가나 했더니 그래서 자꾸 어디 기대고 싶은 거야? 그런 거 같아. 100개? 그래도 100장은 얻었을 거 같은데. 어. 0개? 왜 그랬지? 4번이 한 번이었나 보다. 그랬나 보다. 응. 아. 오답자 빨리. 한 명씩 쓸까? 윤서 써 먼저. 내가 120을 쓰면 되는 거 아니야? 민주한테 무서워? 아니 너도 그렇고 민주도 그렇고 사인이 되게 둘 다 화려하길래 수목화 같다 그치? 그니까 되게 오빠 같다 문학자 그만해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맣게 했어? 아, 잘 되라?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막 했던 제시어나 이렇게 퀴즈들 속에 찾아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런 거를 유념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모두가 한 번쯤 갖고 있는 첫사랑의 기억을 소환하는 시간. 손으로 설렘을 말하고 가슴으로 사랑을 느끼는 청량한 설렘의 순간 청설을 극장에서 만나보세요. 영화 청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안녕. 와우. 나 갈게! 아니 어떤 친구길래 못 들어 왜 내 말 안 들리니?
네, 여름아. 널 만난 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.